역행자가 되라 소두제 세 번째 책 읽기. 사장님은 하루에 2시간 책 읽기 그리고 2시간 글쓰기를 권유하셨습니다. 하루 2시간은 아니어도 하루 5분, 10분, 30분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. 작첨 역행자 책 뒷부분에 보면 차청님이 인생을 바꾼 차청님의 인생을 바꾼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을 한 권씩 사서 읽는다면 우리도 차청님을 따라 읽히려다가 되지 않을까요? 2시간 책 읽기, 2시간 글쓰기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청님께서 꼭 읽으라고 한 책은 사서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책을 다 읽어서 역행자의 삶을 저와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권유합니다. 오늘은 역행자가 되라 경제적 자유성을 무너뜨리는 6,000명의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병사 글쓰기, 책쓰기, 책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벌써 6주차가 되네요. 오늘 6주차 일기를 쓰는 날인데 블로그에 뭔가 글을 적을 게 있어도 생각이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장에다 적어둡니다.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에 써야지 1주차에 뭐, 2주차 뭐, 6주차, 7주차, 8주차, 9주차, 10주차, 11주차, 12주차까지 순서를 생각나는 스토리들을 메모를 해놨습니다. 미리 적은 게 아까운 거예요.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. 자기가 절실히 원한다면 또 세계여행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대통령 꿈을 꾸어놨으니까 뭔가 뭐 일이 벌어지도 벌어지겠죠. 이번에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를 지금 3,000만 원 상당의 세계여행 상품들이 걸려있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 6주차인데 5주차를 놓쳐도 올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을 연습을 하면 또 내년에 또 세계여행 챌린지를 시작하면 좀 더 그 상품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꼭 그렇지 않더라도 블로그 글 쓰는 걸로 차청님은 모든 마케팅을 다 하셨다고 봅니다. 2시간 책 읽기, 2시간 글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를 통해서 글을 적을 수 있는 역행자의 삶을 한 발, 두 발 걸어가는 건 어떠실까요?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역행자의 삶을 살기를 권유합니다. 매주 월요일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 자신의 삶을 하루 올린다면 꼭 여행 상품권을 떠나서 역행자의 삶, 글쓰기, 책쓰기, 책읽기에 도전하여 역행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소망합니다. 갈망합니다. 역행자가 되라.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역행자가 되라. 안녕. . 또 시간이 조금 남네요. 만남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.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.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. 이기엔 너무한 나의